남부지방 폭염에 낙동강 녹조가 급증해 조류 경보가 발령되면서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정신질환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책임을 두고 해당 경찰서와 상급기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첨단 시설을 갖춘 농장으로 농업 생산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의 계획에 공급 과잉을 우려한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잠시 주춤하던 녹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류 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녕 하만보 하류에 있는 본포 취수장 앞. 강물이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강변 취수장 앞쪽으로 녹조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몰려드는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산강 승천보 일대입니다. 강줄기를 따라 수백 미터의 녹조띠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녹차 분말이 덩이져 있는 것처럼 걸쭉하고 악취까지 풍깁니다. 심한 녹조가 나고 또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냄새도 너무 심각해서 붕어라든지 잉어가 올라와서 그냥 때로 벚금을 물고. 남부지방에서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남조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강 모두 지난 1일 남조류 수가 관심 단계를 돌파해 경계 수치의 80% 수준을 넘었습니다. 다음 주엔 남조류 수가 두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녹조 제거를 위해 보수문을 일시적으로 열었던 이른바 펄스 방류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면서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수량 확보 차원에서 그 보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이제 댐이라든지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더 좋은 방법이라고. 기상청은 올해 낙동강 주변으로 예년보다 일조량이 많고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자치단체마다 수질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경남 지역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녕 35.6도, 밀양 34.6도, 창원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현재 통영과 거제, 고성 등 8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나머지 경남 9개 시군에는 12일째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창원, 통영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의원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지역 사무실 운영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 고성이 지역구인 이군현 의원이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의원은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널리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원은 19대이던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 사무실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돌려받은 급여를 어디에 썼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급여를 돌려받을 때 강제성은 없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받은 급여는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 등 다른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이 의원을 마지막으로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하면서 드러났고 당시 이 의원은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보좌진이 스스로 급여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운전자가 팔중 추돌 사고를 내고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면허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데 그 책임을 놓고 해당 경찰서와 상급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낮 도심 대로에서 역주행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며 팔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 조종망상 환자였지만 경찰은 면허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이 그 대상자를 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예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놓고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상급기관인 지방청의 말이 엇갈립니다. 진주경찰서는 사건 초기 경남지방경찰청에 면허 취소 절차를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취소 절차가 없다는 답만 들었다는 겁니다. 지방청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하게 면허를 어떻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없다, 지금 제도상으로.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남경찰청의 해명은 다릅니다. 질의를 받았으면 필요한 절차를 알려줬을 텐데 해당 경찰서로부터 질의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답변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랬는데 지방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왜 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았던 거죠.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던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드는 것을 놓고 농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예상 작목인 파프리카와 토마토 재배 농가가 많은 경남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10년째 파프리카 재배를 하고 있는 양승희 씨. 재배 면적이 늘면서 5년 전보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소식에 가격이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어저께 열어놓은 수출길 또한 대기업에서 가져가 버리면 수출길도 막히고 그리고 그 막히다 보면은 내수시장에 물건이 쏟아지다 보면 가격 하락은 불보듯이 뻔하고. 대기업 LG의 계열사인 LG CNS가 전북 새만금 산단에 3,800억 원을 투자해 최첨단 농장을 추진합니다. 문제는 50만 제곱미터에서 생산될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경남 파프리카 전체 재배 면적의 4분의 1로 농민들은 공급 과잉을 우려합니다. 반대한다! 파프리카는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36%로 가장 많고 9%를 차지하는 토마토도 경남의 주요 작물입니다. 대기업의 가세는 가격 폭락으로 이어져 중소농가가 무너질 게 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품목을 계속 안주할 수 없으니까 딸기로 가든지 화해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단감을 재배하든지 이렇게 이제 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재배와 시설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는 있지만 직접 생산을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적자 보더라도 그런 이제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덤핑으로 이제 시장에 출하가 되면 농민들한테 이제 타격을 입히는. 대기업과 농민 간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주말 새벽 시간 터널에서 폭주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경주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주말 심야 시간대 불모산 터널에서 승용차 여러 대가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폭주하고 있다는 KBS 보도가 나간 뒤 CCTV 영상을 분석해 폭주 운전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8% 증가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은 올 상반기 수출액은 5억 8,3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고 수입도 1억 3,090만 달러로 7.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 업종과 정밀기기 업종 수출이 각각 10.4%와 25.3% 증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다음 달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해설집을 배포하는 등 직원 교육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어 지역교육지원청별 순회 교육도 진행합니다. 또 학부모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 의지를 지켜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불산을 위법 취급한 사업장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낙동강역환경청은 지난 6월 13일부터 한 달여 동안 경남, 부산, 울산의 불산 취급 3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취급시설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을 즉시 압류하고 신속하게 공매 처분합니다. 김해시의 전체 체납액은 지난달 현재 318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40%로 가장 많고 올해 신규 체납액도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해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신속 공매 처분하는 강력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해상행군인 전투수영훈련을 마쳤습니다. 해양생존능력과 인명구조능력을 키우기 위해 펼치는 전투수영훈련은 생도 590여 명 전원이 참석해 수준별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인 오늘은 생도들이 먼바다 수영훈련에 나서 최장 5km 수영행군을 해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가 3,500여 건에 피해 금액으로는 14억 4,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